제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이런 데 다녀는 보셨어요? 간혹요? 그럼 이 말을 알아들으실까 모르겠는데, 우리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어머니가 앉은 자리에 방석을 돌려야 될 때라 그러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문서가 나갈 게 있지만 바로 또 문서가 들어와야 되는 경우라 그러시거든요, 지금. 그래요? 방석을, 그거는 무슨 말씀입니까? 흔히 말해, 제가 못 알아들어요. 내 주위가 변할 일이 있거나 아니면 어머니 스스로가 변화를 줘야 되는 기점이라 그러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오늘 뭐가 궁금해서 오셨어요? 아, 애가 둘인데 제가 위에는 아들이고 밑에 딸이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31입니다. 올해. 그런데 네. 사귀는 애가 한 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결혼이 어떻게 될지 안 돼. 안 됩니까? 안 돼요. 뭐 아들은 원해요, 결혼을? 근데 딱히 내가, 그러니까 지도 사귄 지는 좀 됐는데 내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결혼을 할 거니 어떻게 할 거니 조금 이렇게 네 그거를 말을 해봐라 이러니까. 반반인데. 본인이요?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반반이에요. 네. 흔히 말해 이 사람이랑 연애를 하는 거는 괜찮아요. 네. 근데 뭔가 이 사람이랑 한평생 살아야 된다? 근데 웃긴 게 아들이요. 결혼에 대한 부담감이 무지 크거든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어. 근데 어머니랑 아버지랑 양가가 다 계세요? 아들이? 아닙니다. 아, 저희 쪽이에? 네. 없습니다. 아빠가. 그죠. 네. 그렇다 보니 아들내미가 뭔가 모르게 결혼에 대한 네. 이런 부담감이 조금은 있어요. 그리고 네. 내가 이거를 지켜야 되나? 내가 이걸 지킬 수 있을까? 내가 이 울타리를 어찌 보면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가장에 대한 무게가 어찌 보면 아들이 어린 시절부터 이게 좀 많이 크다 그러거든요. 그렇다 보니 뭔가 내가 결혼하게 되면 이 사람의 인생을 내가 같이 책임져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마음의 짐이 무지 커요. 그래요? 그래서 반반이에요.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찾냐? 또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만나는 아가씨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하게도 아들내미가 그래도 그 아가씨 만나면서 많이 뭔가 기운적으로 회복은 했어요. 그러면은 반반인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도요. 그러면 그 애하고 만약에 한다면 해도 괜찮겠습니까? 이런. 아유, 이런 말하면 안 돼요. 이름 말하면 안 됩니까? 네, 이거 커트. 네. 아, 삐 처리. 아, 네. 그래요?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이 아가씨를 만나면서 아들이 밝아진 건 맞아요. 예. 네. 아까 그랬잖아요. 아이들이 변화가 있었다고. 네. 많이 끌어올려줬어요. 네. 근데 아들내미가 어떻게 보면 탁하니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한테 완전히 또 기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엄마 아들이지만 곤조가 있어요. 고집이 있어요. 고집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사람한테 탁하니 기대지는 못해요. 왜? 고집 있는 사람들은 의심도 같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탁하니 내가 뭔가를 다 오픈을 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한테 온팡지기 기대 살거나 또 이러지는 못해요. 왜냐? 자존심도 있고 자존감도 큰 아이이기 때문에. 네, 자존감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람이랑 같이 산다 치면은 괜찮아요. 나쁘지는 않아요. 아, 근데 나쁘진 다만 않아요. 문제된 게 뭐냐면 그 아가씨가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며느리 될 그 아가씨가 내 아들이랑 살지만 엄마 아들 흉 보는 거야, 쉽게 말해서. 며느리가 힘들 수는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때 고부간의 갈등을 일으킬 게 아니라 어머니가 그래, 내 아들이 좀 그래, 내 아들이지만 좀 그래 이러면서 며느리자 편을 좀 들어줘야 이 가정이 잘 이끌어져요. 왜냐? 아들이 의외로요, 어머니. 의외로 가부장적인 면이 있어요.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남자 여자 나눠요. 그리고 나이는 동갑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여자애가. 근데 그쪽에 내가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그쪽에는 형제가 그 애 딸 하나밖에 있더라고 그 집에는요. 그러면은 그 애하고 결혼해도 괜찮겠습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다만 어머니가 조금 애는 쓰셔야 돼요. 아까 말했던 그러한 일이 있으면 며느리 편을 좀 들어주고 그리고 엄마 아들도 엄마가 이제는 조금은 늘 오냐오냐 했다 치면은 조금 모질게 말도 해줘야 되고 아이를 조금 성장을 더 시켜줘야 돼요. 별로 내가 모질게는 말을 좀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예. 아빠가 고등학교 3때 사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애들만 믿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좀 남한테 상처를 주는 말은 잘 못해요. 그렇다 제가. 보니 어머니가 조금 모질게는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아들내미가 엄마가 그렇게 사는 거를 보다 보니 내가 괜히 이 사람 인생을 힘들게 하는 건 아닌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내가 이 사람 인생을 책임질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겁이 너무 나요. 그리고 그때 그 아픔이 너무 있다 보니 본인 스스로가 사람을 못 믿어요.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문서가 나갈 일이 있다고요. 자손 출가시킬 일은 있으세요. 그게 그러니까, 문서 나갈 일입니까? 그럼요. 아,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내 집에서 출가를 시키는 거니까. 아, 그래요? 아들내미가 결혼하고 나가면은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출가가 되잖아요. 그러면 결혼을 만약에 그 애하고 한다면 한 언제쯤 괜찮겠습니까? 내년이요. 내년 괜찮아요? 네. 빨리 시키세요. 근데 어머니 집 팔아서 뭐 집을 지금 어머니가 자가세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작합니다. 별로 좋지는 않지만. 근데 그 집 팔 생각 있어요? 아니에요. 팔 생각은 없습니다. 그럼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제가 계속 나이가 들고 한데 애들한테 기댄다는 것은 일단은 부담을 줘야 되잖아요. 그 살기도 솔직히 요즘 젊은이들을 보니까 다 빠듯빠듯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뭐 저한테 기댄다는 자체도 내 자존심상 용납을 못하고 지금도 제가 일은 거의 쉬어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팔라는 소리가 나오나 봐요, 어머니. 그 집이 집값이 어머니 오를 만큼 오르지 않았어요. 지금 예. 네. 샀을 때에 비하면 그 주변은 다 올랐거든요. 지금 뭐 재개발 이래가 다인데 우리 그게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 조그만 맨션인데 거기만 지금 쏙 빠져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머니 포함될 일이 있나 봐요.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제 포기를 했거든요. 나도 처음에는 그런 마음을 좀 가졌어요. 우리가 그게 포함이 되면 뒤돌아보지 말고 나오세요. 아, 그래요? 아, 그렇지. 앉은 자리에 방석 돌릴 일이 있다고. 그래서 나는 이제 그게 포함이 되면은 팔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들어보니까 우리 그쪽만, 우리 특히 우리 사는 그게만 포함이 안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마음을 접어버렸거든요. 아예 포함이 안 된다는데 그 기대도 하지 말자. 그러고 뭐 그렇다고 그거 이제 포함이 안 되니까 다른 주변에는 집값이 올랐지만 우리 사는 때는 그대로거든요. 샀을 때나 별반 차이도 없어요. 오른 것도 아니지 쉽게 말라. 근데 오를 만큼 오를 일이 있대요. 그래요? 네. 그래서 마음을 접고 어차피 내가 살 곳은 있어야 된다 아닙니까? 그렇다고 애들 따라 어디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뭐 내가 사는 동안은 뭐 여기는 포함도 안 된다 하고 하니 막 그냥 나는 여기에 계속 있자 이랬거든요. 나는 그리고 이 애가 지금 이 애를 사귀고 있잖아요. 아들이. 그런데 그쪽 애가 이 애가 딸이 하나 바뀌더라고요. 무남 동료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사실 그런 것도 좀 부담 제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워요. 사실은 지한테는 말을 안 했거든요. 본인한테 아들한테는 말을 안 했는데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뭐 그렇다고 우리 애가 그 애한테 막 죽고 못 사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한 반반 쌤처럼 반반인 것 같아요. 마음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마음이 반반이면 혹시 주변에서 좋은 사람이 이렇게 또 연결될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근데 어머니 아들내미는 때려 죽여도 그건 못해요. 아 그래요? 내가 이 사람한테 정이 떨어져서 헤어져서 다른 사람을 찾는 거는 되는데 내가 뭐 그러한 것 때문에 얘랑 정리를 하고 애써 정을 띄고 다른 사람 만난다 그거 안 돼요. 안 돼요. 네. 아까 그랬잖아 고집 있고 직성 있다고. 근데 그 애한테 막 그래 막 그 애 뭐 진짜 좋아가지고 엎어져가지고 그러면은 이해가 되는데 지도 내가 마음을 들어보니까 한 뭐 50대 50인 것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주변에서 또 좋은 사람이 이렇게 그거 할 수도 누가 다른 연결을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제 생각에
혹시라도 좋은 사람이 이렇게 다리를 놔준다든가 그러면 지 마음이 그게 완전 다가 있으면 할수 없죠. 부모로도 마음을 접어야 되겠지만 다가 있는 게 아니고 한 50, 한 반반 정도 뭐 그에 때문에 막 죽고 이거는 아닌데 한 반반 정도인 것 같아요. 지가 저한테 표현을 내가 하랬거든요. 정확하게 표현을 해라 엄마한테. 거짓 이런 건 엄마는 엄마 성격을 네가 이렇게 평생 엄마를 봐왔으니까 알잖아. 그러면서 제가 하니까는 50대 50인 것더라고요. 쌤처럼 말씀.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 뭐 좋은 사람이 이렇게 그거 하면은 안 괜찮겠나. 직업은 애가 괜찮아요. 그래서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머니 사람 일용으로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차라리 헤어지고 나서 그때 가서 엄마가 이어주면 이어주는 게 괜찮은데 지금 당장은 헤어질 기미도 없어요. 그래요? 네. 근데 혼인이 들기는 해요, 둘이. 왜냐, 내 눈에 아기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 여자 쪽에는 지금 할 마음은 있습니까? 여자 쪽에서는. 여자 쪽도 딱히 지금. 그렇죠. 그런 마음이 없어서 딱히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선생님. 왜냐면 둘다 그런 거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게 없어요, 지금. 마음이 없어서는 아니고요, 그 네. 애가, 여자애가. 왜냐면 그런 화두가 나오지를 않아요, 둘 사이에. 결혼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그런 거 지금 생각. 그리고 어머니 솔직히 지금 31살이면 어려요. 아직은. 근데 주변에 거의 뭐 친구들은 거의 다 거의 하고 막 하는 중이고 벌써 간 애들은 가고 하니까 그래도 내년이면 이제 내년이 돼 해봤자 뭐 다음 달이면 32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뭐 나이상으로는 적지 않은 나이고 하니까 요즘 적죠. 그래서 여자도 막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 적극적으로 결혼하자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만나고 늘 하기는 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내가 솔직하게 물어봤거든요. 나는 이런 거를 솔직하게 자식이지만 물어봐요. 한 번씩. 근데, 뭐, 여자 쪽에서도 결혼하고 싶으면 뭐 하자든가 무슨 이런 제시처가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리액션이. 그래서 제가 그것도 좀. 근데 이둘 사이 문제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끼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계속 뭐 기다려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어머니 기다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가 너 결혼해야 되니까 얘랑 헤어져. 너 내가 다른 사람 소개시켜 줄게 헤어져. 아니, 결혼을 할 마음이 둘다 있으면, 확고하게 있으면. 그 마음을 어머니가 심어줄 수가 없잖아요. 왜? 둘다 사람이잖아요, 어머니. 둘다 성인이잖아요. 어머니가 육신은 낳아줄 수는 있어요, 아들이니까. 근데 그 마음이랑 머리까지 어머니가 낳아준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엄마가 지금 너 결혼해야 돼, 결혼해야 돼, 세뇌시킬 수도 없고. 그러면 그대로 그냥 지켜봐야 본인 됩니까? 스스로가 마음에서 결혼을 해야겠다 이 마음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게 부모죠. 그러면 그냥 좀 기다려 지켜봐야 근데 되겠네요. 내년서부터 둘 사이를 둘을 놓고 봤을 땐 내년부터 혼기가 들어요, 어머니. 그래요? 약간 좀 내버려 두세요. 왜냐, 듣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에요, 어머니. 근데 계속 결혼해라, 결혼해라, 결혼해라. 그럼 이게 압박이 되잖아요. 뭐 결혼해라고 막 그렇게 압박은 안 합니다. 이제 제가 간혹 한 번씩 그거 하면 이제 뭐 이렇게 물어는 보죠. 한 번씩 이제 간혹 좀 부모니까 또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어머니. 그게 부모로서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 때랑 시대가 달라요, 어머니. 봐봐, 괜한 말을 하진 않아요. 난 어머니 아까 바깥에서도 친구분 인정하셨죠? 난 괜한 소리 하는 부당 아니에요. 어머니는 가끔가다 한 번씩 받아들이는 입장은 다르다 이거예요. 부모로서 당연히 할수 있지. 왜요? 왜 그게 부모의 권리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닌 거잖아요. 아니, 그렇긴 한데, 이제, 걱정과 염려는 될수 있지만 아까 그랬잖아요. 나이가 이 계속. 마음에서 차게끔 기다려주라고요, 어머니. 나이 때문에 결혼해야 된다 그러고 어머니 아닌지 그건 벌써 진작에 보냈어야지. 안 그래요? 일단, 그럼 뭐. 서른 하나면 어머니 32이면 늦은 나이 아니에요, 요즘은. 지켜, 그럼 보겠습니다. 일단은요. 지켜봐 주셔야 돼요, 어머니가.
왜냐면 아까도 막말로 마음이 반반인데 거기서 어머니가 뭐 결혼해 막말로 어머니 그러면 아들이 엄마한테 엄마 나 그럼 집 하나 해줄 수 있어? 이러면 뭐라 그러실 거야?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엄마가 그 능력이 안 되니까 그거 지가 바라지도 않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막말로 어머니 엄마 그럼 나 결혼해? 그래 엄마 그럼 집 하나 해줄 수 있어? 그럼 어머니도 할 말이 없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애써 그런 불편한 상황을 만들지 마시라니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을 때까지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엄마한테 엄마 나 결혼할래 이 말이 나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시라고요. 그러면은 혹시 저희가 그러면 살고 있는 집은 혹시 그런 변수도 있을 있어요. 그것도 있네. 네. 아 저는 막 아예 마음을 접어버리고 막 아마 우리 내 사는 곳은 포함이 안 되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아예 접어버리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딸이 있는데요. 27입니다. 27인데 지금 일은 해요? 지금요? 네. 이때까지 일을 했거든요. 아, 지금은 일을 하냐고요? 지금은 안 합니다. 아까 제가 문서 들어올 일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딸내미 취업돼요. 취업돼요? 네. 내년 2월 안짝으로 취업돼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딸도, 예. 네. 딸도 근데 인간열립 사람을 상대하거나 예. 아니면 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뭔가 획을 그어주거나 아니면 내가 관리, 감독격으로 하는 게 참 잘 맞겠다 그러거든요. 예. 딸은 무슨 일이에요? 아, 이때까지는 저 서울 고대에서 간호사로 중환자실 간호사로 있었거든요. 근데 부산에 온 지 며칠 안 됐습니다, 지금. 근데 어저께 롯데에 저거 뭡니까? 면접을 봤거든요. 면접 봤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롯데 면접이요? 예. 롯데에서 무슨 면접? 아, 이제 저거 지가 간호사로 했는데 이제 거기서 저기 기장에 롯데월드인가 뭐 그거 나 했잖아요. 그게 저 뭡니까? 보건 관리지. 예, 그걸로 해가지고 합격 수 있어요. 합격 수 있어요. 네. 그래 어저께 면접을 봤습니다. 그죠, 보건관리직이죠. 예, 보건관리직. 어, 관리 감독하거나 뭐하거나 사람 대하고 뭐하고 맞아요. 거의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네. 그래 기장인데 어저께 일단은 면접 봐서 뭐 어떻게 봤니 이러니까 뭐 네 분이 감독 아니었는 것대에 여자 두 분, 남자 두 분 뭐 그래 봤는데 뭐. 일단 물어본 거는 자기 나름대로 뭐 답을 했는 것더라고요. 근데 강단 있는 모습이었어요. 아, 애가요? 네. 애가 강단은 있습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합격수가 있어요. 아, 있어요. 네. 그럼 뭐 발표는 언젠지 또 내가 괜히 지한테 부담 주는 것 같아서 안 물었는데 어저께 일단 면접은 받고 거기서도 고대에 있을 때도 막 거기서는 잡았는데 이제 지가 되도록이면 딸애고 하니까 저 옆에 두고 싶고 부산 일에 안에 두고 싶고 해서 제가 되도록이면 왔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이쪽으로 왔는데 이제 지가 간호직이 원래 이제 좀 많이 힘든 직종이잖아요. 신경도 많이 쓰이고 그래서 이제 보건관리직으로 그쪽으로 이제 지가 전환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합격수는 있기는 있네요. 그리고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집이 이제 엄마가 이래 혼자 살다 보니까는 어렵게 이래 우리 애들을 지금 이렇게까지 올려놓도록 제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이제 큰애는 이제 한전 다니고 얘는 이제 병원, 큰 병원에 대학병원에 있었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지 작은 애가 이제 취업을 하면 이제 취업을 하면 대출도 되고 이래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집을 하나 저한테 지금 계속 그 말을 하거든요. 집을 하나 뭐 이래 재개발 이래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집 근처에 지금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집 주변에. 그래서 그런 걸 하나 했으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좀 어떻습니까? 지가 취업이 되면 어차피 엄마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하나 구입을 해 뭐 전세를 끼든지 이래 해가지고 엄마 하나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을 지금 아니요 좀 말리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
차라리 그렇게 재개발 노리지 말고 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내가 신규로 분양 분양받아서 그 시세 차익 노리세요. 돈 벌 거면 그게 나아요. 분양받는 게 낫다고요? 네. 만약에 한다면 어느 지역이 괜찮겠습니까? 지가 만약에 그때 가서 그때 가세요. 네. 그래서 뭐 생각해보자. 지금 돈이 있어서 뭐 사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네가 취업이 되고 하면은, 그리고 지금 대출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하니까는 뭐 또 정권이 바뀌면 이 부동산 이런 것도 뭐가 이게 바뀔 수도 있고 하니까는 조금 생각해보자. 급한 게 아니니까. 딸은 어머니 그런 재개발 그런 걸로 돈 벌 수 있는 사주는 아니에요. 차라리 집을 사서 팔고 사서 팔고 그런 계통으로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 네. 아, 그래서 일단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랬거든요. 네. 저는 그러면은 뭐 내년 조금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일은 괜찮겠습니까? 크게 변화가 없으세요, 어머니는? 변화가 없어요. 네. 저는 가장 크게 화두가 되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근데 다 나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어머니는 크게 뭔가 변할 수가 있지는 않으세요. 아, 그래? 네. 아까 전에 말씀드린 어머니 앉은 자리에 방송 돌리셨어요. 내년에 뭐 재개발 뭐가 소리가 있고 뭐가 있고 하면은 어머니가 그거에 흠뻑 좀 취하세요. 그럼 만약에 지금 살고 있는 데가 뭐 재개발에 만약에 확정적으로 들어간다 이러면 그거 팔고 나오는 게 낫겠네요. 네. 아, 그래. 그럼 만약에 판다 하면 예를 들어서 그래 뭐 주변은 다 들어갔는데 우리 거기만 딱 빠졌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만약에 제가 옮긴다면 어느 구로 갔으면 괜찮고? 구가 어머니 너무 많아요. 아니, 쌤이 볼 때 그냥 제 좀 맞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때 가서. 그때 가서요. 네. 그때 가서 어머니랑 맞춰보는 거죠. 지금 당장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전 그렇게 공수 안 내려요. 아,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 많이 도움됐습니다. 예. 그리고 그거 확정되면은 연락 주세요. 그럼 그때 가서 해도 어머니 늦지 않잖아요. 아, 예. 네. 재개발 확정되면 예. 네. 예. 알겠습니다.